남산 걷기. 오즈 화이팅! 우주 계단이 언니. 더 힘내. 할 수 있을 때 짜자 짜자. 아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너무 멋졌어요. 오즈의 마법사 첫 탈락자입니다. 한혜 형님입니다. 윤보미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울지 마라. 아니야. 우울하다가 의욕을 다졌다가 우울하다가 그렇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무서웠어요. 약간 이 방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언니가 있다가 없으니까 되게 휑하고 적적하네요. 쓸쓸해요 좀. 분위기는 풍전이하고 혜영 언니의 자리가 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그 자리를 메꾸려고 서로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배고파. 오늘은 요리 재료가 뭘까? 참치, 두부, 참치도. 그러면 참치가 있으니까 이거를 뽑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넣는 게 나을까? 뽑는 게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우리가 사람이 많은데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나는 이 돼지고기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 그치? 너무 좋은 생각이야. 그럼 우리 한번 요리를 시작해보자. 좋아. 우리 오늘 엄청 맛있는 거 먹어, 얘들아. 잘 먹겠습니다. 와, 역시 우리 셰프. 우리 셰프. 야름이 셰프. 야름이 셰프. 박수! 근데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와. 너무 맛있다. 아, 확실히 이렇게 요리해서 먹어야 돼. 밥 먹는 느낌이 나. 그니까.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넣어서. 오늘은 뭘 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먹자. 아, 근데 맞아. 오늘도 어떤 미션이 올지 모르니까 진짜 이거 단단히 먹고 가야 돼. 네, 오늘 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야? 그렇게 바로? 뭐야? 육성으로요? 뭐야? 오늘 미션은 풋살을 하러 갈 겁니다. 풋살이요? 풋살? 전문가 두 명 있잖아, 우리는. 아, 맞네. 공중이 맨날. 진짜 풋살이 뭐야? 축구랑 뭐가 달라? 풋살이 약간 미니 축구인데. 미니 축구? 축구장의 4분의 1 크기에서. 아, 작은 데서. 골대가 두 개가 있고 그걸 반 나눠서 뭐 해린팀, 연주팀 해가지고 근데 미안 이거 마지막 오빠 미안해 설명 어떨까? 오케이 마지막 소리야 그만 하체는? 정종 피 일단 상을 치우자 상 치워야 돼 아니 우리 저번 주에 남산 되게 힘들었잖아 그래서 우리 멋쟁이 준표 오빠가 또 마술을 준비했거든 누나가 카드를 네 장 고를 텐데 멈춰 해주시면 거기서 네 장 고를게요 멈춰! 되게 애매하게 멈췄는데 그거! 여기서 카드를 이제 네 장 이렇게 내려놓고 이 네 장의 카드를 연주 누나가 맞추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동안 멈춰라고 말해주면 돼요 할게요 멈춰! 마음에 들어요? 왜 5라는 왜? 거는 고른 카드의 숫자가 이렇게 5 5가 나오는 거죠 아니 이게 다르게? 카드에 아무거나 하나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했어요? 다이아몬드 제이 다이아몬드 제이 왜? 와 뭔데? 하면 되게 신기한 일이 있는데 이상한 거 하지 마 하면 아니 뭐가 이렇게 나와? 뭐야 지금 천천히 해요 정신없어 천천히 할게요 지금부터 보여줄 마술은 여기 있는 킹 네 장 중에 한 장씩 뒤집어지는 마술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내가 시선의 분산을 시켜서 뒤집어지는 걸 못 보게 할 거거든요 이러면 지금 못 봤죠? 여기 한 장 뒤집어졌거든요? 한 장 뒤집어졌거든요? 어? 지금 여기를 보느냐고 여기를 못 본 거예요
그러면 또 지금 뒤집어졌거든요. 어. 사람들이 여기서 눈을 못 떼서 뒤집어지는 걸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못 봐. 어. 지금 뒤집었는데. 카드에 아무거나 머릿속으로 생각해볼래? 스페이드 J. 스페이드 J. 여기 안에 스페이드 J라는 카드가 어딘가 들어있거든. 지금 보면 카메라에 잠깐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하면 스페이드 J라는 카드가 없어져요. 아까 분명히 여기쯤에 있었는데 지금 쭉 없어지고 스페이드 J는 어디로 갔냐? 동전 핸드폰 꺼내볼래? 왜? 왜? 둘 다 거짓말! 둘 다잖아! 핸드폰 꺼내서 케이스를 열어보면 케이스 안에 카드가 아 진짜 거짓말! 아 진짜 거짓말! 아무것도 없어. 카드가 하나 들어있는데 뭐야? 스페이드 J가 이제 정확히 들어있는 거지. 그럼 내 핸드폰에 나오게 해봐. 그건 안 되는데? 너 핸드폰에 나오게 하면 되지? 멈춰 하면 돼요? 멈춰. 두 개 중에 하나만 골. 이거. 요거? 마음에 들어? 잘 기억하고 하면 없어져요. 핸드폰 꺼내봐. 스페이드 A. 스페이드 A였나 봐. 나 나오면 나 기절한다? 이거 지금 그냥 나... 갑자기 얘기한 거잖아. 둘이 짰지 진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 핸드폰 뒤에서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짠 게 아니고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건 마술이 아니라 마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로 보셔야 돼요. 갑자기 또 벅차오르는 때 진짜 마법이었습니다. 밸런스 에너지 보틀 풍선 플러스. 저번 주 미션하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예능 게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손님이 있다고요? 네 오시네요. 진짜 깜짝 놀랐고 사실 제가 오늘 풍전이 꿈을 꿨어요. 운동장에서 풍전이 딱 오는 거 보고 와 내가 예지몽을 꿨구나.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언니가 거기서 왜 나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스페셜 MC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장소와 어울리는 풋살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참가자분들 중에서 풋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저희 오즈의 공식 축돌이 우리 또 동진님과 종이님에게 풋살이 도대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원포인트 레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해서 축구장 경기장의 4분의 1 크기에서 진행되는 5대5 미니 축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풋살은 사실 개인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볼을 주면 뛰어서 예, 네, 이렇게 예, 네, 하면 요 정도 예, 네, 요 정도 보여드리고요. 걔 성격이 되게 웃긴 사람이라는 건 알았는데 제가 본 종이 오빠 중에 그날이 제일 웃겼어요. 사람이 그 오빠는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웃긴데 최고 진지한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막 귀엽고 그러니까 엄마 미소 짓게 되는? 패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떼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저한테 신호를 보낼 겁니다. 헤이 오케이 헤이 하면은 이 사람의 주 발로 이렇게 패스를 주면 됩니다. 디딤발 제대로 놓고 볼 오면은 일단 잘 잡아놔야 돼요. 발목을 고정, 니은자로 만드세요, 니은자. 중앙부로 탁 밀어주고 항상 제자리. 요 패스만 해도 너무 재밌어. 근데 하지만 골 넣으면 장땡입니다, 여러분들. 세게 때리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뭐 밀어넣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슛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동진님이 알려주실 키포인트? 저는 정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패스처럼 여기 안쪽으로 그냥 보고 정확하게 에헤이 나야! 달라고 얘기 그렇지! 잘 잡아놓고 올게 그래! 아 나! 오케이 오케이 공과 좀 갖고 그렇지! 오! 지금 그 오! 오! 빨라 빨라! 잘한다 태견 갑시다. 오! 오!
공민의 슛! 오! 좋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팀 구성을 해야 합니다. 종이님과 그리고 동지님이 주장으로 나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팀 구성은 제비뽑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시고 먼저 제비뽑기를 뽑는 걸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우리 종이님. 자, 공개하지 마시고. 네. 이분입니다! 박나윤! 스티버스! 스티버스! 오혜리! 저희가 우선 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로 저희가 아주 특별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오셔도 돼요! 나와주세요! 네. 바로! 네, 우리 제작진 팀입니다! 네. 네. 게임 소요 시간은 15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작진 팀을 이기시는 팀은 지금 이 팀원들 분들 모두 드시고 싶은 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한 음식을 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오늘 이기신 팀에게 선물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지의 마법사 풋살 경기 중계를 맡은 유튜버 김진짜 말년 후빙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경기 전에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네, 뭐죠? 슬로우 글루라고. 아. 이거를 경기 전에 먹게 되면 네.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스트업이 되는 그런 음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든 선수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네네. 자, 몸풀기 1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정중이 팀 대 제작진 팀의 매치업이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오즈날 팀의 선축으로 경기가 시작이 되고요. 자, 빈현주 선수 아주 가볍게 패스하면서 경기 시작됩니다. 오, 이 선수는 드리블 좋은데요? 자, 슛! 자, 역구물에 맞습니다. 아, 초반 스타트 좋아요. 자, 정종희 선수가 드리블을 하면서 손을 쓰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 정도 손은 축구에서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빌드업을 시작하는 제작진 팀. 아, 황 팀장 드리블 좋습니다. 자, 패스인데요. 아, 막히네요. 패치가 길었어요. 자, 정종희 선수 볼을 그대로 끌고 직진하고요. 자, 황지수에게, 아, 자, 빈현주 선수에게 패스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자, 제작진 팀이 킥인으로 경기를 소개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자, 볼이 앞으로 가는데요. 오피디 넘어집니다. 괜찮아? 차야 되는데 밟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동네에서 축구를 하다 보면 저런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얼굴부터 가리는 거 저거 참 바람직한.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경기 진행됩니다. 걸렸어요? 자, 나 감독의 끈질기 수비. 아, 결국 볼을 건드리면서 볼을 아웃시킵니다. 다시. 아,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질 못했습니다. 사실 이건 발목 힘만 약한 게 아니라 지금 무릎, 허벅지 힘 다 약해 보여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정창민. 정창민 선수 드리블 좋고요. 자, 황지수의 슈팅. 자, 나 감독인데요. 나 감독의 역습. 원피드 슛! 정종이에게 막힙니다. 아. 네, 저걸 잡지 않고 때린 게 참 좋았어요. 그렇죠? 네. 자, 황 팀장이에요. 자, 날다람쥐거든요. 드리블이 굉장히 재빠르면 뺏깁니다. 자, 정찬민 1대1이죠. 자, 골키퍼 나와야죠. 슛! 골키퍼 나와야죠. 슛! 나와서 잡아야죠. 슛! 각도 좁혀야죠. 잡아야죠. 슛! 아, 김PD! 슛! 김PD! 슛! 이렇게 정종희 팀이 첫 번째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자,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정종희 팀. 아, 저 정찬민 선수가 몸도 잘 쓰고 물론 여기 한 7번 정도의 슛이 있었지만 결국 골을 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뭐 7번 정도의 슈팅이 있었고요. 결국 김 PD의 다리 사이로 들어갑니다. 자, 김 PD 앞으로 나옵니다. 자, 황지수! 아! 헛발질! 일부러 했어요! 자, 뒤에 정종희 선수 보고!
정종이 슈팅! 자, 들어갔습니까? 자, 박나윤 확실하게 세기를 박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박나윤 선수가 세러머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네 축구에서는 세러머니 하는 선수가 골을 넣은 거예요. 자, 황 팀장이 패스. 자, 나 감독이 백패스 하면서 다시 줄 곳을 찾는 황 팀장. 아, 뺏깁니다. 자, 정찬민. 어, 드리블 좋아요. 발목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자, 패스하나요? 자, 아! 황지수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골키퍼를 또 5분마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선수들이 골고루 뛰고 있고요. 그렇죠. 와, 역시 정종희 선수 세 번째 골 추가하면서 3대 0으로 달아납니다.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 남자죠.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터닝 좋았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골담을 확인하고 드로시 밀어넣기. 예, 팬텀 드리블이죠. 네. 아,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종희 팀이 제작진 팀을 3대 0으로 가볍게 물리칩니다. 자, 몸풀기 2게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제작진 팀 대 황동진 팀. 자, 제작진 팀에는 나 감독이 나가고요. 김인턴이 들어왔습니다. 체력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장에 이제 아, 터치가 좀 길었죠. 제작진 팀은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어? 앞에 슛! 와! 자, 김준표 선수가 판단이 좋았어요. 앞에서 이제 정종희 팀도 이겼기 때문에 어! 자, 들어오고 막았어! 마슬로 막았어요! 김준표! 마슬로 막았어요. 자, 김준표 골키퍼는 뒤로 사실 발이 걸리면서 넘어졌거든요. 네. 이거 마슬로 막은 거예요, 보세요. 그렇죠.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자, 여기서 뒤로 넘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선방입니다. 이거 미리 본 거예요. 이거. 자, 이거는 뭐 대야급의 네. 선방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건 미래를 본 거예요. 감각으로만 막은 그런 선방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 팀장 공격적으로 휘젓고 있어요. 또 들어갑니다. 황 팀장의 원맨쇼. 호날두 세러머니인가요? 자, 호날두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는 황 팀장. 자, 망연자실한 황동진 팀. 자, 여기서 김준표 골키퍼가 조금 더 앞으로 빨리 나왔다면 또 막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쵸. 사이로 잘 빠져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아, 김예림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봤지만 골대 구석으로 빨려가는 슈팅입니다. 아. 자, 근데 제작진 팀이 이악물 구합니다. 아, 안 주겠다는 마인드죠? 그렇죠. 제작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맞습니다. 그쵸? 자, 황동진 선수가 볼을 잘 다룹니다. 정수진 패스 좋았고요. 아! 우혜린 선수 이걸 건드리지 못합니다. 완벽한 찬스였거든요. 상상 슈팅이 나왔네요. 아, 사실 공이 대각선 뒤쪽에서 오고 있었기 때문에 임팩트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럴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을 끝까지 봐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 제작진 팀 전진 패스. 자, 황동진이 아, 한 명 제껴내고요. 아, 두 명 제껴내고요. 슛! 골! 완벽한 골입니다. 자, 황동진 팀 1대1 동점 만드는 골입니다. 여기서 왼발로 또 팬텀 드리블 하고 그대로 바로 슛. 아, 완벽했는데요, 이거는? 완벽했습니다. 아, 시간 끌지 마세요. 자, 할까 말까. 자, 황동진 뺏어내지 못하고요. 자, 제작진. 아, 황 팀장 그대로 갑니다. 아, 추가 골. 추가 골입니다. 제작진 팀 2대1로 앞서갑니다. 아, 치킨 안 주겠다는 마인드죠. 오히려 선수, 자, 그래도 앞쪽을 보면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고 있고요. 황동진 밀어봅니다. 아, 그대로 나갑니다. 파울인가요? 아,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마무리됩니다. 자, 제작진 팀이 최종 스코어 2대1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어찌됐든 양 팀의 선수들이 몸을 이렇게 풀었고요. 이제 본 게임이 남았습니다. 네. 정종희 팀 대 황동진 팀의 본 게임이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전후반은 20분씩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4분마다 사이렌이 울리는데 선수들이 그때 바로 골키퍼를 바꾸게 됩니다. 아, 맞죠. 골고루 뛰기 위함이 있습니다. 네. 자, 본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정종희 팀과 황동진 팀. 바로 슈팅 들어갑니다. 자, 경상도 남자 황동진 선수의 기습적인 슈팅이었습니다. 네, 자, 사실 경기 시작 5분 뭐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뭡니까? 자, 이게 뭡니까? 정종희 팀의 황동진 선수가 기습적인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아까 야야 뚜레라고 말씀드렸죠. 아, 이번에도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네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위치 선정이 좀 제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자, 그리고 정종희 선수의 측면에서의 땅볼 크로스를 잡지 않고 이번에도 바로 마무리를 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동진. 자, 황동진이고요.
아, 이게 볼 다툼이 치열합니다, 중원에서. 황도씨 슛! 황도씨 슛! 아! 여유, 여유! 자, 여유. 치열해요. 자, 개판이에요. 도와줘, 도와줘, 얘들아! 자, 정종이. 자, 황지수 슛! 아, 박나연 선수군요. 박나연 선수가 이번에는 발바닥으로 잡아놓고 타이밍 빠른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정종이 팀. 아, 정종이가 역시 템포 조절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다른 선수들이 편하게요. 자, 황동진 옆으로 주고요. 김준표. 자, 마술사. 황동진 불편하게 들어갑니다. 이 황동진 팀은 믿을 사람은 황동진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황동진의 만회 골. 자, 사이렌 소리 울렸어요. 아, 자, 정종희 팀은 정찬민 선수에서 이제 황주수 선수로 골키퍼가 교체가 됩니다. 정종희 패스! 자, 방금은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입니다. 자, 공간을 주고 있는 황동진 팀. 지금 이렇게 보니까 황동진 팀은 이제 황동진 선수는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오, 뭐죠? 패스를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는 게 낫겠다. 혼자 하겠다. 한번 그 이제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박나윤 슈팅 노렸지만 아쉽게. 자, 보세요. 패스 하나요? 안 하죠? 합니다. 황동진 김켈메. 자, 김준표 다시 주고요. 자, 황동진. 아, 저렇게 살짝 들어올리면서 상대 발에 걸리지 않게끔. 아, 이때 정종희 선수의 손에 맞습니다. 네. 자, 핸드볼이 선언이 됐고요. 자, 프리킥 났어요. 자, 옆에 줍니다. 김준표. 어? 페인팅 슛!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김준표의 패스, 황동진의 마무리입니다. 제가 본 경기 들어가면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다리 사이로 여유 있는 패스. 황동진이 논스톱, 논스톱으로 이런 거 얹혔다고 하죠. 네, 슈팅 진짜 세게 잘 들어갔어요. 자, 경기의 행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 있어? 자, 박나윤 위치 선정 좋아요. 아, 정찬민 좋습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자, 이런 슈팅은 또 니어 포스트를 노렸거든요. 자, 정종이와 정찬민이 뒤쪽에서 주고 받으면서. 여유가 있어요. 한 점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오퀸! 오혜린! 아, 좋습니다. 오혜린 선수가 수비가 좋은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적극적이고요. 네. 자, 황동진이 뺏었지만 볼이 그대로 나가고요. 정종이. 아, 템포 조절 좋아요. 자, 황지수! 아, 템포 그대로 들어갑니다! 잘해요. 몇 골째요, 황지수? 두 골 아닌가요? 아, 황지수 골키퍼 다리 사이로 이게 아니 신기한 게 황지수 네. 선수가 슈팅할 타이밍과 패스할 타이밍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정찬민. 정찬민 수비, 오예린의 끈질긴 수비 뺏어냈어요. 자, 황동진. 아, 올라가라는 거죠. 아, 김준표 선수 올라가기 싫은 표정이에요. 네, 올라가기 싫대요. 하지만 몸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 빠른 연기 좋았어요. 황동진, 김준표. 아, 하기 싫은데 뛰어요. 하기 싫은데 뺏어요. 자, 김준표 선수. 아, 정종이 템포 좋고요. 자, 정찬민. 좋아요, 정종이 팀. 슛!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점 차로 벌리는 정종이 팀. 스코어는 5-2가 됩니다. 자, 빈현주입니다. 아, 빈현주 오랜만에 공 잡았어요. 자, 패스 좋고요. 패스 좋고요. 자, 반대 패스 좋습니다만 아, 슈팅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황지수 선수가 또 위치 선정이 좋아요. 좋아. 완벽한 선수인데요. 아, 정찬민 발바닥 드리블 좋고요. 정종이 슈팅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코어는 6-2가 됩니다. 여기서 정찬민 선수가 공을 끌다가 빈현주 선수 안 주고 우당탕 하다가 정종희 선수한테 공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볼 때 정종희 선수와 정찬민 선수는 찢어져야 됩니다. 자, 정종희 선수도 너무 즐기고 있어요. 네, 여자 선수들 상대로 하긴 저기서 사실 일부러 못하게 하게 돼 애매해요. 그렇죠. 네. 자, 역습, 빠른 역습 좋습니다. 오해리 찬스입니다. 넣어줘야죠. 아! 빗나갑니다. 완벽한 찬스였거든요. 사실 옆에 이제 정수진 선수를 줬어도 됐지만 본인이 해결하겠다. 자, 정찬민의 코너킥 이어집니다. 자, 황동진이고요. 자, 들어올립니다. 우혜린 따라갑니다. 자, 한 번 자, 정수진
정수진 마무리합니다. 정수진 진짜 빨랐어요. 잊었어요? 빨랐어요. 오, 혼전 상황에서 완벽한 마무리 보여주는 정수진 선수. 아, 아이고. 이 장면에서 오혜린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래서 사실 저희가 심패드라는 걸 착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강이 이제 양 팀의 선수가 정강이를 부딪히고 말았어요. 무릎인가요? 정강인가요? 아, 정강이 쪽인 것 같은데요? 아, 좀 세게 부딪혔어요. 네. 아, 타박상이거든요. 저런 것들은 이제 또 부어오르고 또 멍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후반전이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또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인해서 전반전까지만 경기를 진행하고요. 이렇게 네. 되면 정종이 팀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자, 오혜린 선수 부디 아무 이상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괜찮아야 될 텐데요. 호빙룡님은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정종이 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정종이, 정찬민이 이거는 사실 축구를 좀 그래도 구력이 꽤 되는 네네. 그 정도 실력이지 않았을까. 정종이 선수와 정찬민 선수의 주고받는 플레이 요거에 당해내지 못했다. 아쉽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팀원들한테 너무 미안했죠. 안 그래도 조장인데 이겨 드려야 되는 것도 맞고 리더니까 그만큼 책임감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졌으니까 너무 미안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처럼 제가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풋살의 매력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고 그게 경기 결과로 표출된 것 같아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승팀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얼굴이 작아지는 마법 약손명가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플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시리즈가 들어가 있는 너무 좋은데? 고급져 보이는데? 마스크팩 아주 여유롭게 쓸 양이 다 들어가 있네요. 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약속드린 제작진 팀과 이익인 종이팀 드시고 싶었던 음식들이 있으시잖아요. 숙소에 가셔서 맛나게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먹어도 되는 거 느끼지가 아니야? 느끼지가 빨리 그냥 먹고 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수저로 한 입만 아 진짜로요? 진짜로요? 걸로 하겠어. 진짜로요? 또 뭐야? 아, 진짜 뭐야? 진짜예요? 그때 제 표정이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눈으로 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너무 황당했고 진짜로 한 입만 먹는 건가? 핫다리 들었다. 몇 씹어? 그것만 한 입 먹게? 아 그래 차라리. 진짜 난 저 어머 나이 잘 먹는다. 와 눈이 싸울려. 언니 나 너무 떨려. 아이템상. 그렇지. 아 대박. 무말랭이. 근데 진짜. 마늘이 진짜 조그만해 나는. 다 올리고 있는 거 봐. 떨구면 큰일 나. 마늘만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할 수 있어. 좀 더 할 수 있어. 그렇지. 뭘 올릴까? 해도 걸려 언니. 아니 아니 좋아 돼. 아니 어떤 맛이야 그거? 여유.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연주. 와 대박. 할 수 있어. 우와. 연주 성공. 대박. 끝이야? 아까워. 아니야 잘 먹었어 잘 먹었어. 괜히 그렇지. 이비가 오빠 이비가야지. 오 성공. 오 일단 고기 다섯 개 올라갔다 지금. 네 개 이제 다섯 개째. 그래 하나 음식 조지는 것도 좋아. 쌈장 쌈. 아 나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 무말랭이는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치. 와. 와 연주다. 성공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표는 1등이죠. 이왕 하면 1등을 하고 싶고 당장 집에 가고 싶진 않아요. 뭔가 탈락자도 생기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 그 의지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다시 빡세게 해서 최종까지 제가 원하는 목표 몸무게를 만드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원하는 몸무게는 저는 솔직히 그 몸무게 만들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대결 상대는 쉽게 이길 수 없는 대결입니다. 괜찮아. 하나 더. 봐봐, 너 할 수 있어. 오즈의 마법사를 떠날 5명의 탈락자를 발표하겠습니다.